네, 1집 앨범을 내고 멋진 쇼케이스 공연을 자 성황리에 이룬 우리 기타리스트 교영 씨와 함께합니다. 덕분에 잘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영 씨가 토요일 날에 쇼케이스가 성황리에 끝났. 했었는데 성황리 잘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뭐 페북에 벌써부터 뭐 여러 가지 영상 클립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이제 그 기타 치시는 또 다른 분하고 같이 나란히 서서 막 솔로를 하이프렛에서 막 이렇게 협연을 하시는 모습이 어우 아주 굉장히 멋있었고요.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끄는데, 호응하는 그 문구가 파워 힘있는 성교. 네. PS 네. 충격적인 또 그런. 그게 되게 그때만 되면 네. 그 곡은 그 누구냐면 예전에 브로큰 발렌타인에서 기타 치셨고 지금 오렌지 팡팡 보이즈라는 밴드에서 기타 치는 김한수 형인데요. 되게 얌전한 형이에요. 막 내성적이고. 근데 거기다가 엄청 화려하게 기타를 솔로를 넣어달라. 근데 그 형이 안칠땐 제가 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쳐갖고 이제 손이 익으니까 앞에 거의 보고 치거든요. 근데 그곡 솔로가 끝날 때쯤부터 이제 그걸 한단 말이에요. 파워 아, 네, 하면서 그거를. 솔로가 끝날 때쯤 되면 사람들이 시룩시룩한 거예요. 아, 지금 막 이제 막 빨리 하려고 막. 모르는 사람이 옆에 오거나 이러면 지금 야, 이런 게 뭐야? 그래서 근데 또 시룩시룩 막 하다가 그렇군요. 아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막그 밑에 막 댓글도 보니까 내가 여기 와갖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걸 하다니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런 댓글들도 보이고 약간 이상해요. 그왜 명음 씨 저기 그 가내수 공연 가도 거기에 이제 그 그들만의 그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공연 자주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 공연에서 딱 만들어진 그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죠, 여기. 그 문화가 처음 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와 되게 재밌어 보인다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거기는 뭐랄까 되게 정말 너무 되게 평화롭고 좀 수줍은 어떤 그런 느낌의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이쪽은 지랄 네, 맞더라고요. 맞아. 굉장히. 근데 뭔가 엄청 재밌어 보여요. 그래서 아주 아이 쇼케이스가 아주 재밌게 잘 끝났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영상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네. 아니,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 12번 트랙 있잖아요. 네. 그것도 떼창하더라고요. 아, 그걸 떼창을 했어요? 떼창을 했어. 야, 네. 그거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 술빤 목소리를 네, 그걸 우리가 먼저 사람들이. 했거든요. 선청을 했는데, 그래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2번만 미친 듯이 들은 거야. 네. 그런가 봐요. 네. 일단 자장가 대용으로. 딴 곡도 좋은 게 많습니다. 좀 이렇게 네. 두루두루 좀 들어주십시오. 자, 네. 12번 트랙 차가운 손. 네. 근데 남자들 다 공감하잖아요. 네, 그렇죠. 모두가 이 버릇이라는 게참 무서운 거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쇼케이스 성황리에 마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1집 앨범 왕성한 활동을 네. 기대하겠습니다. CD 안 사신 분들 네. CD 빨리 사세요. 네네네, 빨리 사십시오. 이게 자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갖고 사람들이 일단 앨범 저 멜론에서 찾으면은 자꾸 12번 트랙부터 손이 간다니까 이게.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예 얘기가 안 나온 것보다는 네, 아, 그렇죠. 뭐라도 욕이라도 한번더 하는 게 아, 차라리 좋은 나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많이 플라잉독 1집 앨범 사랑해 네. 주십시오. 네, 오늘은 저희가 4시간에 걸쳐서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게 와일드 오디오입니다. 저희가 얼마 아, 전에 이거 뭐 하려고 했어. 아파. 아파. 배교. 네, 배교. 저희가 얼마 전에 제너레이션 X에서 또 잭와일드 형님을 영접을 하고 왔었죠. 네. 이 잭와일드의 기타들을 모아서 아예 와일드 오디오라는 브랜드를 냈어요. 이게 이제 쉐터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내막을 살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잭와일드가 내 브랜드를 만들겠다. 뭐각 사실 유명 브랜드들의 불사이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맞네. 많잖아요. 그 불사이를 모아서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싶은데 기타를 뭐 만들 수 있는 뭐 인프라가 없죠. 없으니까 쉐터한테 좀 지원을 해달라, 브랜드를 설립할 수 있게 도와달라 해서 쉐터에서 이제 기술 지원을 해준 거죠. 그래서 뭐 만들어주고 네, 그런 어떤 설비를 제공을 해주면서 와일드 오디오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설립할 수 있게 도와준 그렇게 해서 뭐 무슨 자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쉑터의 뭐 하위 모델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쉑터가 그냥 2부를 네, 도와준 느낌 네. 그냥 했죠. 아니 좀 나 좀 만들어 줘. 브랜드는 네. 내 거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와일드 오디오가 네. 출시가 줄게. 네,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그 저기 이런 불사이류의 강한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눈 돌아갈 만한 기타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기타가 진짜 정말 메탈메탈합니다. 다 넥도 장난 아니게 두껍고 무게도 장난 아니고 크기도 아, 덜 두껍고 이거 예. 그러니까 기본 평균 자체가 넥이 70대 후반 예. 기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기 77봅니다. 그렇군요. 무게도 일단 기본적으로 무겁고 저희가 저번에 그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길드 기타 할 때 맥시머처라고. 맥시머처. 네. 기본 기타보다 약간 조금씩 큰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네. 바디도 그렇고. 이게 제일 작은 거. 이게 이거는 그렇게 안 큰데 다른 기타들은 그죠? 아, 저 아까 버거워 갖고 뭐 약간 바리톤인가 싶은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잡아 보면은. 두껍고 크고. 이따 한번 확인해 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저기 뒷둘레 12프렛 뒷둘레랑 뭐 전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스케일 이것도 짧네요. 그러니까 스케일 길이는 또 쇼 스케일인데 이상해. 그러니까 뭐랄까? 스케일 길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요? 네, 보통 되게 길게 아닌 것 같은데. 스케일 길이가 기본 우리가 보는 게 롱 스케일이 25.5보잖아요. 예, 예. 스탠다드 롱 스케일이죠. 25.5 보는데 그게 이제 648mm죠. 그다음에 이제 깁슨에서 사용하는 기본이 24.75예요. 이게 628인데 이거는 625.5. 24.625인치. 그러니까 뭐냐면 스케일 길이는 짧고 이 밑에 나머지 바디가 뭐 하관이 크다든가 뭐 이런 느낌이죠. 이것도 크고. 네, 그렇죠. 이것도 예. 크고. 그냥 그러니까 한번 재보죠. 이거 진짜 얼마나 큰지. 그렇죠. 예. 이거부터 신체 검사를 바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것 때문에 좀 또 예, 약간 이거 똥꼬 때문에 예, 또 꼬리 예. 때문에 약간 좀 예. 사이즈가 더 나오겠죠. 좀 그 뭐라지 이제 밑창 깔창. 102cm 그렇죠. 네, 딱 깔창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케일은 짧은 건데 스케일은 짧은데 이제 뭐냐면은 여기 이런 끄트머리 여기 하관도 크고 이 밑에 끄트머리에 이런 뭐 똥침도 있고 그러니까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약간 벌 느낌이에요. 네. 벌. 네. 벌이 지금 독이 바짝 오른 그런 벌이죠. 네. 77봅니다. 일단 두께부터. 아! 오! 아! 오! 아! 오! 이거 살상무기야. 괜찮아요? 뭐 이렇게 딱딱해 기타가. 아 원래 딱딱하지 기타가. 괜찮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무릎이 무릎 까고 왔더니 미안. 강렬하네요 이거.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재면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여기가 차라리 보기가 편해. 43이요. 43? 어디에요 12? 이거죠? 네 그거 같아요.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아니, 79! 79! 43, 79! 저것들은 85년이야 뭐야! 85쯤 나올 것 같은데? 아 79가 뭐예요 진짜 갑자기. 나 아까 들어봤으니까 키로수는... 아니 저거 치다가 이거 쳐서 되게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잭와일드는 왜 기타를... 우와 우와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 오늘 퍼펙트가 지금 어우야 진짜 무겁긴 무겁다. 이게 처음에 0점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아 지금 저 기타 계속 들다가 이거 들어갖고 너무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무게 몇 대 몇? 3.93, 4.15, 3.78 3.79, 4.1까지 네.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은 탄착군이 영 네 탄착군이 약간 좀 헐렁헐렁하네요 오늘은. 네. 오, 3.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씨가 맞춘 걸로 3.68 썼는데 네, 4 넘어간 거 보고 조금 올린 거거든요. 3.64. 잠깐만. 이게 3.64라 이거지. 알았어. 이게 앞에 잡았어. 무겁진 않아. 이게 3.64. 아야, 그래도 이 3.64인데 왜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네, 뭐 그래도 102에 3.64면은 그렇게 괴물 같은 건 아닌데. 12플랫 뒷둘레가 79. 그게 좀 강하네요. 네, 이렇게 일단 신체 검사 먼저 해 봤습니다. 네, 신체 검사를 우리가 궁금해갖고 먼저 했는데 스펙 좀 살펴볼게요 이제. 네. 아, 네,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이고요. 네, 불사이탑 마호가니 바디의 메이플 3피스 네, 넥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판에 에본이 올라가 있고요. 그 글로벌 오토매틱 18제너럴 튜너. 제너레이션 X 콘서트 할 때도 메이드 인 코리아 걸로 쳤대요. 아 그렇군요. 네. 코리아밖에 없다고. 코리아밖에 없습니다. 아, 와일드 오디오는. 그 약간 그 퍼플 느낌의 그 네. SG 그게 네.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저거 아니에요? 핫핑크 SG. 네. 저거 아니다. 여기 오늘 안 치는구나. 네, 그리고 43mm 너트 너비의 그라프텍 아이보리 터스카 너트. 지판 공기는 14인치고요. 좀 평평한 편이네요. 프렛은 22프렛 X 전보 사이즈의 프렛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말씀드렸던 쇼 스케일이고요. 픽업이 EMG 8185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8185 컨트롤은 네, 투 볼륨 원톤 3웨이 네, 픽업 셀렉터가 있고요. 톤 프로스 LPM 04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좀 그 시청자를 위해서 좀 보여주세요. 네, 네. 그걸 읽고 있으면 좀 읽는데 뭘 옆에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네, 146만 8천 원 가격. 아,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 그래요? 그게 아직도 안 빠졌어요. 아 아직 지금 네. 그 릴리즈가 남아 있구나 쇼케이스 릴리즈가. 네. 어제는 계속 하루 종일 연락하고. 아 네, 네. 그 PS를 해서 그래요? 아 PS를 네. 아. 그 매번 한 네, 파워 그걸 해가지고. 아 노래는 파워 그걸 하는데 어 이상한 슬픈 소리라고 있어. 이게 파워 뭐가 궁금하신 분은 다음번 공연 때 꼭 오십시오. 네, 꼭 가십시오. 쉬었다 갑시다. 아, 4번 테너. 아우 이거 뭐야? 저쪽 볼륨이 0.5인데요? 아우 야 너무 크다. 아. 네, 픽업 바꿔가면서 들어볼게요. 네, 클린톤은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막 무겁거나 그러진 않네요. 네, 제가 오늘 메탈을 쓰기 좀 두꺼운 거 갖고 왔거든요. 코라스도 잘 먹네요. 마샬 클린턴 네 적당히 미들 땡땡한 소리 하드한 기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죠. 아우 세다. 이 볼륨 이거 좀 다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세팅이 어, 네. 오렌지 게인. 네. 아우. 강하다. 게인 조금만 줄여주세요. 한 네. 11까지만. 게인. 저기 아주 밟아지. 네. 마샬게이 이것도 12시까지만 아주 뭐랄까 굉장히 알맹이가 굵은 힘 있는 톤이 나오네요. 되게 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이렇게 되게 입자가 곱게 많이
아 그래요? 모래 같은 느낌. 어 저는 오히려 되게 자갈, 코어가 자갈 같은 네. 느낌이 아니라 모래 코어가 같은. 되게 좀 굵게 느껴지는데 사운드가. 아, 그래요? 네. 미들이 이게... 많아서 그런가? 어? 미들이 워낙 빵빵해서. 어. 드라이브 양을 이렇게 구멍이라고 어. 이렇게 치면 네. 싱크홀 같이. 아 네네. 지금 이거 다 11시 12시. 12시 네 맞습니다. 드라이브 네. 그거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드라이브가 아주 잘 먹어요. 네. 엄청 네. 그리고 힘 있게 쭉쭉 뻗어가는 느낌이 이게 뭐 이제 백킹톤 치는데 아주 뭐 힘 있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가 그러니까, 만들었는지 알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아치가 없으니까 네. 플라잉 V나 뭐 SG에서만 나오는 소리. 아, 그 단단한 소리. 예, 그 막 이렇게 몽골몽골한 소리가 아니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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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야, 스트레이트하게. 네, 그렇죠. 이게 플랫하게 네. 딱 나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고 네. 딱.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거요. 네, 미스터 크롤리요. 아, 이거 미스터 크롤리. 네, 미스터 크롤리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역시 뭐 좀 오디오 송골 좀 들어줘야지 뭔가 약간 네. 좀 듣는 것 같아서 네. 준비를 또 교영 씨가 열심히 또 해주셨습니다. 진짜 미스터 크롤리를 랜디 로즈가 치는 게 아니라 잭 와일드가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나네요. 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겠나. 네. 그렇습니다. 미스터 잭 크롤리. 네. 어 이렇게 사운드까지 쭉 모니터를 해봤는데 잘 나와요 사운드가 아주 힘 있게 잘 뽑힙니다. 뭐랄까 엄청나게 마초적이고 되게 그 하여튼 너무 메탈메탈합니다.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애초에 접근 자체가 안 될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무시무시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잭 와일드는 메이플렉을 좋아해가지고 네. 깁슨도 메이플렉만 치는데 이거 조금 거시기하잖아요, 좀. 네. 이쁘게 잘 만들었네요. 예? 하고 싶은 말씀이 그게 아니었던 네.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때문인지 몰라도 네. 그렇게 깊게 먹으면 되게 그거 없잖아요. 선명함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선명함이 있어요. 탱탕 네. 탱탕거리니까. 단단하고 네. 땡땡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제과일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공부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이렇게 낙서하다가 만든 기타 같은 이렇게. 아, 노트, 아 교과서 옆에 노트 뒤쪽에서 이렇게 낙서하잖아요. 낙서하는 거죠. 레드 제플린도 막 드럼 세트 막 그리고 샌더도 써보고 기스도 써보고 저도 메탈리카 엄청 그렸었어요. 네. 그랬었죠. 네. 잭 와일드의 고등학교 성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어 이게 혹시 보이나요 여기 잭 와일드 있어? 블랙 라벨 그냥 네, 네. 어 한주평은 그냥 잭 와일드. 잭 와일드. 네, 잭 와일드. 그렇죠. 네, 잭 와일드 뭐 그 자체라고 볼 수 뭐, 있겠죠. 네. 딴 말이 필요. 딴 말이 진짜 필요 없죠. 잭 와일드 그냥 그 자체입니다. 아, 뭐 특별한 게 없고. 네. 어, 완전 완벽한 직거. 풀사이 딱 바뀌어 있고 EMG 두 개. 네. 그렇죠. 어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뭐 딴 게 없어요. 그냥 딱 그 소리. 딱 그 네. 소리인데 그 소리가 아주 훌륭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잭와일드 산지직송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예. 그냥 잭와일드예요 이것도. 예. 그 뭔가 다른 그런 어떤 여타 옵션 없이 그냥 기본만 딱 온 느낌이에요. 예. 산지에서 네. 산지직송 잭와일드 오딘 블랙 아웃 불사이 같이 보셨고요. 필름 끊긴 오딘 얼마예요? 네. 148만 6만 8천원 146만 8천원 자 4인치
네, 소닉 디벼 때 몇? 가장 스피드 타입. 네, 뭐 이게 딱 이 정도예요. 네.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네. 뭐 대단할 것도 없이 뭐. 딱 예상한 대로라면은 8이 쫙 나오는 것 같습니다. 888. 그렇게 이렇게 좀 예쁘게도 만들었는데 맞아요. 좀 기능 같은 게 있을 법도 한데 뭐 아무 기능도 없군요. 네, 그렇죠. 기타의 뭐 기능이 있죠. 뭐 네. 빠진데도 완벽한 뭐. 그 백반집 느낌. 네, 백반집. 네. 네, 그렇습니다. 메뉴 하나 단일 메뉴 백반집. 네. 피처폰 같아요 느낌. 네. 네. 그냥 그냥 딱. 네. 아, 네, 그러네. 참.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딘 블랙아웃 불사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바이킹이 옵니다. 바이킹, 바이킹 핀 스트라이프. 이게 이렇게. 북유럽 그런 신화를 좋아하나 봐요,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의 그 어떤 피지컬도 북유럽 네. 스타일로 바꿨잖아요. 북유럽 북유럽 네. 스타일. 네. 아, 그렇죠. 그 다 140, 150만 원 한 이 정도 네, 가격대 형성이 되어 있는 네, 모델들이 쭉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이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와일드 오디오 이번 시리즈 기대해 주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